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예, 아카데미 상담은 스마트 골프와 함께 가평 최대의 수상 레저 복합 리조트 크리스월드를 여러분들 찾아주십시오. 자, 오늘 얘기할 주제는 뭐냐? 제가 조금 요번에도 재밌는 거예요. 팁을 알려드릴게요. 내기 골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방법. 그렇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연습해라, 뭐 그립 어떻게 져라, 예, 제가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안 드릴게요. 근데 제가 경험하고, 그래도 제가 이제 풀밥이 20년이 넘어가니까, 예, 골프 못 치는 거 가지고 너무 뭐라가지고 마시고, 제가 골프 연습 잘 못해요. 근데 오랫동안 골프를 쳐왔기 때문에, 근데 내기 골프, 제가 얘기한 내기 골프는 막 정말 무슨 사기 같은, 뭐 말도 안 되는, 뭐 도박에 가까운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건전하게 하는, 예, 아주 작은 단위의 내기 골프를 얘기 드리는 겁니다. 예, 내기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지만 조금 판단을 잘못해서 내기 골프만 하면 돈을 잃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프로와 내기하게 될 때가 생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하지 마세요, 내기. 예, 차라리 레슨비를 좀 드리세요. 레슨을 좀 받고. 예,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기를 하게 됐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프로와의 내기에서는 절대 배판을 넣지 마세요. 그것만 해도 됩니다. 예, 핸디는 충분히 이미 받으셨을 거야. 원래 달라는 대로 주거든요, 프로님들이.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핸디를 아무리 받아도 프로를 이길 수는 없다. 예, 지금 이제 언더 치시는 분들 제외하고 말씀드릴게요. 언더랑 이제 뭐 매일같이 싱글 치시는 분 제외하고서는 프로랑 싸워서 이길 확률은 없어요. 괜히 내가 연습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 예, 내가 좀 요새 물이 좀 오르는 것 같아. 잘 치는 것 같아. 저 2% 정도는 내가, 김프로 정도는, 박프로님 내가 이길 수 있겠는데? 못 이겨요. 다 경험한 거예요. 못 이기니까, 안 돼요, 안 돼. 예, 안 되는 거를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프로와의 내기 골프는 하지 마라. 만약 하게 돼도 핸디를 많이 받으시고, 배판은 하지 마라. 예, 배판 안 한다고 하면 아마 안 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아마추어들끼리 내기하는 때 얘기인데,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코어를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조금 업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높아요. 뭐냐면 평균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기계를 세팅해 놔도, 우리가 스크린 골프 이런 걸 세팅해 놓잖아요. 기계가 아주 정확하게 거리를 내주면 다 틀렸다고 해요. 거리가 덜 나온다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 우리의 관념 속에는 우리의 거리가 중앙값, 평균값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잘 쳤던가, 어떻게 좀 잘 맞아서 어떻게 잘 돼가지고 막 250m, 270m 한번 간 적이 있어. 그걸 내 평균 거리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중앙값을 재세요. 내 평균 드라이버 거리는 이 정도다. 가장 잘 나간 거는 기억에서 지우고요. 우리가 운동 경기 평가할 때도 최고값, 최저값 지우고 평가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두 번째, 더 중요합니다. 스코어 카드를 적으세요, 여러분들이. 스코어 카드를 적어서 핸디를 계산할 때 여러분들이 착각해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착각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일어나는데, 일단은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 인간이다 보니까 1파 만파도 해야 될 것 같고, 오빈에서 양파 했지만 양파는 너무 창피하니까 또 더블 적어놓고, 이건 거의 파였는데 너무 아깝게 보기가 들어갔으니까 또 파로 적어놓고, 너무 많잖아요. 한 번만 멀리건 줘 한 것도 안 적고, 그다가 이제 캐디분이 좀 착하신 분이어가지고 저거는 그냥 파로 적어주자, 저건 더블 했지만 보기로 적어주자, 이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그런 것들 다 무시하고 정말 냉정하게 나의 스코어 카드를 적어보세요. 나의 스코어 카드를 적어서 한 10개 정도를 평균을 내보세요. 뭐 앱 중에 그거 적어주는 것도 있잖아요. 다 계산해주는 것도 있어. 그 기록을 가진 기록이, 거기에 존재하는 기록이 여러분의 정확한 핸디예요. 여러분들이 왜 내기 골프에서 지느냐? 나는 105개를 평균적으로 치는 사람인데, 이제 얘기하기 좀 창피하니까 90개 쳐요.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갑자기 105개 치던 사람이 내기 쫀쫀하게 하면서 칠 수가 있어요? 갑자기 90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냉정한 스코어를 알아야, 나의 평균 스코어 값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내기를 할 때, 그런 이제 성격적인 영향도 있어요. 이거는 그래도 내가 골프 좀 친다고 했는데 저 백돌이에요 얘기하기가 참 부끄러운 거야, 창피하고. 그리고 내가 90개 치는데 그래도 80, 8자 그려본 적이 조금 있는데 그냥 이 정도로 해보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내기는 정당한 경쟁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핸디는 조금 짜게 잡자. 짜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봐야 크게 거짓말했다 소리 안 들어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팁인데 조금 알아요. 뭐, 아, 요새 허리가 안 좋아서 어디가 안 좋아서 어디가 안 좋아서 아유 핸디 이 정도로 얘기해요. 차라리 예. 그렇게 하고 어차피 한번 내기하고 난 다음에는 그 평균값을 알고 그걸로 계산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팁인데 되게 성급하신 분들이 있어요. 연습스윙, 저도 그렇거든요. 연습스윙 안에 막 빨리 쳐야 될 것 같아. 그냥 준비 딱 됐으면은 공을 쳐야지 나는 막 속이 시원한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충분하게 계산을 하시고 연습스윙도 한번 하시고 그걸 치세요. 그게 뭐 어렵냐고요? 아, 성격이 급한 사람은 그게 되게 어려워요. 특히 퍼팅 할 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뭐 다른 분 퍼팅하고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때 막 놀아 막 몇 미터 남아서 장난쳐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거리 정확하게 보고 라이 정확하게 보고 그 시간을 보고 잘 계산을 하셔라. 이것만 해도 별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예. 근데 이거를 안 해서 내기 골프에서 실패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 여러분께 피와 살이 되는 한번 영상을 꾸며봤습니다. 예, 잘 치시는 분들은 알아서 잘 치실 테니까 그냥 안 보셔도 되고, 예, 조금, 예, 요새 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영상 참고하시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